다키칼라 레귤러를 세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키칼라 레귤러는 주로 카키 바지나 폴로 셔츠,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굉장히 알기 쉬운 소재들, 이런 소재들을 스파링 없이 바로 세탁하는 건데, 무려 온도는 35도씨 정도를 선택하시면 되고, 비누는 중성 비누입니다. 그 다음에 드럼의 속도는 25초 쉬고, 보통 한 두 바퀴, 세 바퀴, 양복보다는 굉장히 강하죠. 두 바퀴, 세 바퀴 정도 돌려서 어느 정도 옷빨래가 돌아가면서 문질러지는 효과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출시하시면 되고, 결국은 이런 거를 과도하게 빨아가지고 허옇게 색깔이 빠져갖고 줄이 생기다든지 이런 범위에서 줄여서 운동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 이제 제 기계가 돌아가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세탁해보겠습니다. 사전에 눈에 보이는 기름 스테인 외에는 별도로 스파팅할 필요는 없습니다.